와, 거칠게 이러네. 연변에서는 300만 원 해도 주긴. 치고받고 좋아. 아, 이거 다 그래 좋아하지. 그럼 아주 뭐. 팀장님. 추억이 뭐야? 불렀습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국 쌍둥이에요? 어? 야씨, 너가 장영채 아니야, 자식? 어, 이거 사람이. 와, 이게 거칠게 이러네. 뭐야, 이거? 그분의 존재감 자체가 으시시하더라고요. 제일 수상해요, 현재로서는. 다섯 번째 용의자 김동포. 네, 동포요. 41세. 조선족 출신 일용직 노동자. 잠깐만요, 팀장님. 조선족이시네요. 41세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약간 속에 나랑 한 살 차인데 뭐, 있는 확실합니까? 것 같은데요. 사람을 잘 죽일 것 같은 인상? 김동포, 김동포 맞아요? 보면 몰라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죽어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둘 중 하면 장영창이야. 네, 여러분 일단 김동포 씨는 어제 알리바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내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아, 뭐네. 어제 그 오랑에 잠깐 사람 만나러 갔다가 네. 베어 하우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배회하고, 예. 배회하고. 배에서 사람을 만나고. 와, 김동포. 아, 이거 통역이 필요하대. 이게 통역 아, 없어요, 네. 이거? 아, 살짝 듣기 어려웠지만, 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길 잠깐 배회하다가 그럼. 들어갔다. 네. 들어간 시간이 몇 시죠? 한 11시 20분? 11시 20분. 네. 네. 비슷하긴 많이 비슷한데. 너 장영찬이지? 깜짝 놀라갔구만. 그 김동포가 장영창일 수 있고 장영창이 김동포일 수 있고 이게 핸드폰이 뭐 이렇게 많아? 여기 금고가 열려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빼가지고 여기다 빼놓은 거예요. 아 여기서? 네. 아, 한 발 빠르고만 이래. 무슨 동력 공사라는 데가 있구만. 아니 지금 뭐네? 이게 다 있구만. 이게 남조선에. 뭐야 이거? 이거 학교 사진 아니? 이거 학교 사진? 야 이 빵이 갔다 왔구만 이 자식이. 저 자식 해군이라. 어? 빵이 갔다 왔어. 학교. 출소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일주일.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빵이래 갔다 온 게요? 예, 빵에. 지금 여기 왜 왔냐고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 호텔이나 이런데 호화생활을 하면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범죄자야. 아. 범죄자 마음을 잘 아시네요. 저 일단은 그 출소를. 아. 너무 간이 작다. 고작 3천억으로 뭘 사람을 죽여. 3천억이면 충분히 죽이죠. 아, 이렇게 간이 작아서요. 아니, 연변에서는 300만 원 해도 죽이네. 김 팀장님. 아, 여기 서울에 와서 3천억으로 사람 안 죽여요. 대단하구만. 피서가 높습니까? 팀장이 높습니까? 팀장이 높습니다. 팀장이 높습니다. 예, 예. 제가 높고. 그렇습니다. 아. 훨씬 제가 높고요. 아유, 우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단체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참 얻는 게. 말 잘해보시라요. 그 웃음은 다가 아니야. 장비에서 예. 왜 그러는 거야? 장비에서 왜 웃으시는 거야? 웃으시는 거죠? 자기도 웃음이 수상해. 저 웃음밖에 안 맞지만. 아, 한 살 차이에요? 뭐 도킹 객기입니다. 네. 우리 그냥 친구할까? 아, 친구 할까? 네. 치고 받고 좋아. 아, 이거 다구리 좋아하지. 그럼 아주 몹시 신나네. 그래. 아, 일단 우리 김동포. 그건 내가 입금한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와이프는 누구예요? 누구 와이프예요? 제 부인 이름이 와이프입니다. 본인 와이프가 와이프군요. 네. 와이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발견한 게 신분 포기각서를 발견했어요. 5억 원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5억 원으로 보이는데. 맘대로 뭐 그 마음대로 추리하시라. 이래서 봤을 때 일단 김동포 씨는 그냥 불쌍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아저씨 의심 안 해요. 아저씨는 착한 분이에요. 얼굴만 그렇지 착한 분이에요. 뭐 아주 고맙습니다. 이거 봐요. 눈이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 아 약간 살기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일 형사같이 보이기도 해요. 잠바만 좀 얌전한 거 입으시면. 근데 그옷 어디서 구입하실 거예요? 저거 명품일 수도 있어. 먼저 그 양형사하고 현장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셔츠를 본 순간
많이 본 사람이 깜짝 놀라갔구만. 그러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 죽이면 기분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이거 봐, 아, 이거 봐, 무서워. 살기가 있다니까. 무서워. 맞습니다. 아, 기분 좋진 않겠죠? 기분 들었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죽이면. 아니 보통 싫어서 죽이는 거야. 자백하는 거야 뭐야. 일단 제가 이걸 좀 붙여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예, 이게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게 있었어요? 네. 하하호호라는 예. 네? 하하호호라는 아, 배를 어디... 타고 어디를 아, 배 이름이에요? 하하호 하하호호 하하호 하하호호 아까 전에 맨 처음 장영창 씨는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얼핏? 얼핏? 네. 장영창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아, 저는 장비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비서가 장비서가 알선에서 예, 장비서 방을 가봤는데 예, 거기에 연변 대출 신상 정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이게 김동? 야, 이 새끼가 나. 보이스피싱 사기 이 새끼가 쳤구나. 여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 본인 이름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연변에서 2억을 당했습니다. 2억이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제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겁니다. 내 돈을 2억을 빨아먹은 친구는 저 장비입니다. 진짜 아이고. 이 자식 너 너무했다 임마. 아, 벼룩에 간을 내먹지. 고조 연변에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 눈 뭐 그 뼈를 발라야죠. 아 갑자기 생성 생성되는 거 아니야? 죽였으면 장비서를 죽였어야겠네. 그리고 장비서 방에서 제가 발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내 방은 왜 이렇게들 가셨어들? 아 보이스 피싱. 매뉴얼을 발견. 팀장이라는 친구가 작성했어. 예? 얘라 이 쓰레기야. 아유. 바로 나오네. 친구가 짜고서 공포를 짝짝꿍을 하고서 연변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돈을 쫙 빨아먹은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은 게요. 그 연변에서는 동포들 등쳐먹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유,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유 달리겠네 오늘. 어떻게 뭔가 이 김 팀장과 장비서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장영창 누군가가 죽인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니 그래서 누가 죽였냐고요? 누군가가 죽였겠죠. 누군가가 죽였겠죠. 일단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멘트셨죠? 이 멘트를 내가 들어 아주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형이 많이 놀라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게 뭐 찔린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이 몇 년도인데? 전 꼴값입니다. 여기선 그렇게 해요. 연변에서는 연인이 그리울 때 어떤 노래를 부르죠?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강하네. 그곳은 강하네요. 네. 이래놓고 지금 나를 감옥에 쳐놓은 거야? 정말 깜짝 놀랐다. 떡받았어. 지금 어? 나 빼고 여기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아, 모두들 용의자 뭐 잘했다고들 그 자꾸 그거 한 명도 아니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죽이시면 정직하지 못한 형사들기 그 말 아 참나 짜증 납니다 지금. 아. 갑자기 버벅버벅거리네요. 약간 당황하셨네요. 당황됩니다. 본인 얼굴을 한 사람을 죽일 때 심정은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아빠! 근데 표정이 다 똑같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이게 바로 포커페이스. 19억인데 이거 껌값이거든. 이게 껌값입니까? 제가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미랑한테 아까 문자 받았잖아요. 연변 갈 일이 있어갖고 예.
연결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어? 네. 자, 장미랑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기가 죽어야지 아들한테 자기 집안으로 5억이 간 거잖아. 그래. 4억도 받고, 그러니까. 5억도 그래. 받고. 신분 바꿔서 4억 받고, 그래. 바꾼 사람 죽여서 5억 받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건 내 보험 든 거고. 네. 네. 중국에 그 우리 짜오 아들한테 가는 제가 죽으면 만약에 네. 제 위험하지. 지금 김동포가 봤을 땐 누가 범인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솔직히 1조 그냥 그것만 현금화 해도 차이가 없어. 누가 범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고 계십니까? 참, 왜 싱겁습니다. 참, 아니, 또 촉, 또 감. 사람 무슨. 와, 이렇게 봅니까? 김동포가 충분히 장 회장 정도면은 점 이런 거 다 세탁할 수 있죠? 그만하세요. 그만.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지금 1억이야? 너무 빅픽처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 나는 아니니까 그건 김동포가 범인이라는 얘기잖아. 내래 아닙니다. 와, 나한테. 아, 열심히 나 짠내 나는 건 아직 힘들었어요. 삐짐 흔들렸었어요? 많이 흔들렸습니까?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자를 찍으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예요? 진짜 멋진 분이세요. 역시 고정해주세요. 고정. 고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김동포님 사랑합니다. 경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동포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찍었어요 근데? 저는 다 아까 저 피해 가고 이랬을 때 혼자서 와가지고 너가 범인이지. 그리고 또 이따가 다 이제 가고 이제 흩어졌을 때 왜 죽였어? 투표하고 그럼 끝이에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 왜 죽였어, 근데? 에? 왜 죽였어? 저 돈 더 먹으려고요. 돈 더 먹으려고. 아니 근데 왜 범인이라고 생각해? 아니 뭘 좀 공유를 좀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 팀장이 의심스럽고 장미수도 의심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범행을 저지르면 바로 용의선상에 올라올 사람들. 양용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오버액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잡으면은 풀려나고 잡으면 풀려나고 잠깐만 이거 그만 잘 나 이렇게 자꾸 당기니까 여기 하나 빠지는 거야. 나 1조 5천억 있어. 1조 5천억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되게 상권을 멀리서 바라봐야 돼. 우리가 막 날리실 때 저 멀리서 내가 지금 짐작 까는 거 있으니까 딱 기다려. 죄송. 약간 내 동네에 한 명씩 있는 형들 있지? 형들처럼 유일한 목격자.